청년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해온 최상일 목사가 오는 10월 전국 모의기도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회복하고자 하는 최상일 목사 이야기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기독청년연합회를 섬기고 있고 은전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상일 목사입니다. 정확하게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이름으로 이제 시작한 거는 2010년도부터고요. 그 이름으로 한 지는 8년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들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건국대학교 후문에 있는 주님의 세대교회에서 워십 얼라이브라고 하는 저희가 찬양 또 기도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밤에는 각 교회 철야 예배가 끝난 청년들이 11시 반에 모여서 또 연합 철야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연합 철야 기도회는 저희가 순회하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청년들하고 함께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기상세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청년들만큼 그렇게 헌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넣어주고 그 청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뭐 홀리위크라고 하는 행사를 저희가 또 기획하게 되면서 청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제 연합 행사나 부흥 집회 같은 경우는 어떤 큰 교단이나 대형 교회나 혹은 그런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데 저희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명, 30명 이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이것이 2010년도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리가 많은 순간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왜 부흥이 오지 않을까 그때 들었던 마음이 우리가 부흥의 시대만큼 기도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부흥의 시대처럼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과거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11월 첫 주에 홀리위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흥 집회를 열었던 거고요. 그렇게 시작한 집회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내주시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연인은 수천 명 이상 모이는 그런 집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주셨고요. 저희가 6년 동안은 서울에서만 이런 집회를 하다가 이 집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나 혹은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저마다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대한민국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과거의 엑스플로 74 대회라든지 혹은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한 교회나 지역이 아니라 정말 거국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년째에 이르러서는 부산에서 또 대전에서 그 이후에도 또 광주, 대구를 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예배로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담았는데 하나는 캠퍼스에 다시 복음을, 그 다음에 광장에 다시 예배를, 대한민국의 다시 부흥을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제를 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가장 활발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복음을 통해서 길러지는 그런 장소였는데 오늘날에 너무나 캠퍼스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위축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캠퍼스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청년들,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캠퍼스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겠다. 캠퍼스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고 광장에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저희가 주요 도시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홀리위크를 이제 금년에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돼서 어떤 사람이 기획하고 의도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음에 거룩한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홀리위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나 혹은 SNS에서 검색하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주제 영상을 보시면 이 홀리위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홀리위크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